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각각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은혜로운 성가대 또 우리 찬양팀들 그 외에 우리 교회 20개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우리 섬김의 또 사람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앞장서서 앞세워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이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도 또 베드로가 또 먼저 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항상 보면 제일 꼬레비, 제일 나중에 나와요. 요한은 넘버 10, 아주 제일 막내 꼴찌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기왕이면 우리는 먼저 나오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그런 만한 우리의 모습인가? 내가 넘버원이 될 것인가? 우리가 욕심을 간다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뽑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 집사예요. 마지막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로 가는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면 좀 말썽 피고 문제 일으킨 사람으로 보는데요.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게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는 기왕이면은 마지막 꼴찌 쭉정이 뭐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도 존경하며 또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이는 하는 그런 법이 있지만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남보다 올라가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보다도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앞서간 신앙, 좀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6월달을 제가 기도하면서 6월은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수련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을 했지만 6월은 영적 수련의 달을 잡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수련되도록. 그래서 우리 어린 여름 성경학교나 또 유스 미션 트립이나 그 외에 많은 또 상례회나 많은 행사도 있지만 어떻든 6월 한 달은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다 더 무더워져간 날씨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더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 어떤 신앙이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앞세워 쓰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에 나오지만 사실 내용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돼서 50장까지 등장하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앞세워져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는 앞세워 쓰신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낸 일에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자연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농사가 안 되게, 흉년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양식,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식량을 끊어버렸어요. 그걸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심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이 들어가서 뒤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앞에 그 출애굽이 있었던 사건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주인으로서의 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대상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또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미국까지 왔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사건을 만들었어요. 아니 생전 다른 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서 가보기도 한 거죠. 사람을 준비하고 무대를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그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까지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우리는 좋은 것만 좋다 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뒤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데 요셉의 뒤에는 누가 달렸냐면 앞으로 뒤따라올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앞서 보낸다는 것은 뒤따라올 사람이 많다, 너 뒤에는 대가족이 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선발대로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비전의 시작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 하나가 눈에 정말 겨자식 같은 건 너무 작지만 그것이 커서 이렇게 자란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 미약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열매와 결실로 번성하게 창대하게 이끄시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미랄 같다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랄 같아요. 그러나 이 미랄이 점점 자라면서 엄청나게 전 세계 지금 현재 캐드릭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얘기하는 인구가 약 23억 정도 된단 말이죠. 정말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숫자로 따지기에는 더 엄청나게 많지만은 많은 역사와 열매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다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걸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이게 지금 어디쯤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나 어떻게 하나님 이끄시려고 이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만 포커스를 두고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지는 구국 청년이 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어떤 대상 앞에 왕 앞에 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결국은 그를 앞세워 더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에스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62세인데 6.25 전쟁 통해 태어났던 분인데 그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11살 때 아니 그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어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1살 때 어머니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거지로 살았어요.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이 깡통 들고 이 바보도 다니면서 동생 먹이고 정말 거지로 그래서 다리 서울에 올라서 다리 밑에 살고 너무나 연탄불 이 시커진 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밤을 새우고 너무나 불쌍하게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또 미국 와서 이 캘리포니아의 바닷가에 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바다 백사장이 자고 있다가 파도가 밀려 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들어갔다가 다시 파도가 쳐서 나와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거지 목사하고 있어요. 거지 목회.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지금 300여 명의 그 거지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교회 이름이 나무 그늘 교회예요. 예, 교회 건물이 없어요. 나무 그늘나무 밑에 모여서 정말 그 거지들 마약하고 막 더럽고 정말 인생에 망가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데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하자 그러고 뭐 저한테 하라 그래도 못할 거예요. 이게 하루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지 않다 말이죠. 어떤 자가 할 수 있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앞세운 자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정말 내 우선 내 앞에 놓고 정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이게 말은 쉬운데요. 입은 되는데 행동과 이 중심이 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높은 자리 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삶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책 중에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비유 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 숫자로 해서 1이라는 숫자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미약한 숫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숫자로 해서 0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그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0.1, 0.01, 0.0001 이래서 내가 앞설수록 더 내 인생이란 파워나 힘이나 능력은 더 줄어들지만은 하나님을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그 능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1을 세우니까 뒤에 0을 붙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억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운다라는 것이 거저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주님 당신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 거라면 내가 거지 목회도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더 높여서 하나님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5장 6절에서 그러죠. 범사 어떤 때는 인정하는데 어떤 때는 인정 안 해요. 내가 살아서 바울이 오죽하면 늘 그런 얘기 했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앞장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실패하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앞장세우는 물론 요셉은 그가 팔려갈 때 그런 모습이 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볼 때 요셉의 그 놀라운 신앙과 인격과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 다듬어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앞세우다 보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아야 한다. 오늘 18절 19절로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삶은 삶 가운데 평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단련시킨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것은 이 그 쇠붙이를 풀무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을 빼고 순 아주 그 강한 철로 만든다든가 금덩어리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빼고 순금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 단련시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를 온전히 쓰실 수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고난을 억울하게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죠. 사실 요셉이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요셉이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물론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지만 왜 형들한테 시기 받고 죽을 뻔 살해 위협을 겪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으로 왜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리게 되고 또 종으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11년 동안 살게 되고 왜 그 이 감옥에 들어가서 2년 조금 더 살게 되는데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게 됐냐. 말이 안 되는 일. 내가 뭐를 잘못했기에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냐. 사실 인생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만약 죽어버렸으면 비참한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개인 인생 하나에게 하나님 향한 계획과 주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련이 결국은 통해서 뭐를 갖기를 원하냐면 결국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사실 그거 아니면 단련이 계속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인생을 성경을 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책을 보고 그래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안 죽으면 고난이 계속되는 그리고 내가 죽었다 해도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십자가 앞에 이미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 성경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최에서 그 여자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분이 그 한미 가정에요. 그 육군 사관학교 출신 소희를 첫눈에 반해 가지고 정말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한번 들으셔도 되는데 그 첫눈에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아무튼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무슨 집안이 있어요. 뭐 했어요. 요 고아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든 응답을 미리 주셔서 결혼하게 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명문 가문인데 들어가서 아기를 4명을 놓게 되고 그 자녀들이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싫어하고 이렇게 했다가 큰 딸이 가장 똑똑했는데 뭐 고등학교인가 졸업할 때 뭐 상을 9개 중에서 학교에서 8개를 다 받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딸이었는데 말이죠. 마지막에 한국 가가지고 군인으로 가겠다 해서 한국 가서 그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가 다른 어떤 분한테 해서 이제 변화됐는데 가니까 이 집에 있던 쓸데없는 책들은 다 버리고 성경책만 있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머지는 다 쓰레기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엄마가 거지 목회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이 천양지차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가 잔소리도 엄마 나 교회 다녀. 엄마 나도 기도해. 엄마 나도 성경 읽어.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그건 교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안 만나면 주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영적 눈이 뜨지 않아서 엄마를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주님의 세계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엄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나도 엄마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요셉이 안 돼요. 물론 요셉이 다 되고 싶다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는요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고 정말 그 주님을 앞장세워서 어떠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내가 녹아져 버리고 내가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팔려간이라고 마음의 상처 그거는 안 팔려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 못합니다.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정말 그 영화 한 편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살아난 고난을 겪은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너무나 그 불행합니다. 슬픕니다. 근데 그 중에도 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통 중에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한 동행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형통을 많이 추구합니다. 우리 주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할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실 때요, 하나님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그게 형통이에요. 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에 가는 길에 그런 종으로 팔린 게 너무나 불통이지만 그 가서 주인한테 인정받아서 총부가 되는 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들어간 게 너무나 불통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총부가 돼서 인정을 받고 사는 거, 하나님 이곳에도 또 다른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통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불통 가운데 주신 형통에 감사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통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정말 연단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윗바닥까지 떨어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밟으시고 그런 미호소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쓰고자 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낙심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 만드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 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보다는 더 소망으로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큰 어려움을 이겼을까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요셉 전체를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고난당한 그 억울함보다는 나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했다고 오늘 본문의 근거로 따지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만약에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 들어갔다면 무슨 칭찬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혼나야죠, 당연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잖아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선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고난 당할수록 정말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승리해야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도 보면 23장 8절과 12절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바로 따랐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먹는 것보다는, 그것에 넘어가는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사탄한테까지 자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 올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진가가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바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칠은 손길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따라서 해보세요. 마지막 결과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과정에서 포기해버려요.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고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린 최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자 목사님은 너무너무 그 가난과 고통과 상처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을 세 번을 시도했어요. 그 중에 손목도 긁고 한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는데도 살아났어요. 누가 건져줬어요. 눈떠 보니까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리 아름답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안 믿는 사람들 술 마시고 그냥 마약하고 그냥 뭐 총 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이러니까 세상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도 망가지고 죽으려면 자기 혼자나 죽지 왜 남까지 죽여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못됐는가, 얼마나 우리가 병들어 있는가.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정말 예수님처럼 도리어 남을 살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요셉 개인으로 따지면은 요셉은 내가 인신매매 당해서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이 버림받음의 상처 이렇게 팔렸구나, 뭐 이것에 대한 비참한 거기에 사로잡혔으면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뒤에 이렇게 가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하세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보냄받았다. 이 뭐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 비읍자를 시작해 보냄받았어. 아, 보냄받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제3세계든 간에 다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 마지막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 상황 가운데도 요셉은 오늘 말씀에 오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생각했다. 사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이렇게 꿈을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돼요. 형제들이 절하는 거, 부모 형제들이 다 절하는 그런 그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 볕집들이 이렇게 그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두 번 꾸잖아요. 사실 요셉을 얘기할 때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꿈 어디에서도 애굽에 가서 총리되는 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해석할 때 무슨 다스리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는 했지만요, 네가 애굽 갈 꿈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뭔가 나에게 심상치 않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자와 주는 자는 안다. 성경에도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만큼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 그 꿈도 뭔가 나랑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뭐 꿈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데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랑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요셉만 생각하면요, 나이 30에 미국 와서 총리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생각하면요, 우린 절망해요. 그러나 요셉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요셉처럼 미국의 부총리라도 되고 총리라도 되고 싶어서 다 그런 꿈 가지면 아마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더 신앙 다 망가질 거예요. 그 자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8년 만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여기 미시간인데 제가 미시시피로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목사님 잠깐 만나면 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있었었는데 그 예전에 만났었죠. 그랬는데 왔어요. 와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늦어서 보면 저녁 먹고 이제 보내고 했는데 그분이 가는 교회가 그 미시시피에 있는 그 옥스퍼드라고 하는 지역의 작은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학생들만 언더 학생들만 30명 있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한 4분 정도 4가족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좀 한 시간 떨어진 멤피스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고 하셨지만 이제 우리도 담임 목사님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그 모시자고 해서 광고를 냈더니 70명이 어플라이 했더라는 거죠. 요즘에는 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목회자 자리에 어디 가는 것도 어려워 이제는. 한국의 공무원 시험 뭐 몇백 대 1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는 뭐 어디든지 포화 상태, 포화 상. 그래서 참 그 중에 본인이 하나님 은혜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교회 체험을 해보니까 목사님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텐데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리더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꿈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동역을 합시다 하고 보냈대. 어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곳곳에 어디다 보내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동네가 작아서 한인들은 한 10명밖에 없대요. 학생들만 그렇게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그 쓰고자 원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서 사역을 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성실했다. 요셉을 얘기할 때 충성과 최선을 다한 그 성실한 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큰 살림을 맡아봤잖아요. 자기가 11번째 아들인데 언제 집안 살림을 맡아봤겠어요? 언제 가계부 써봤겠어요? 그런데 큰 집에서 그런 살림을 해봄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위한 그 과정인 줄 몰랐지만 그걸 해본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오늘 본문에는 착고에 매어 있고 뭐 이렇게 쇠사슬 묶였다고 하지만요, 사실 그는 총무였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묶였겠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그가 감옥에서도 이 총무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정치범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치를 배웠단 말이죠. 교수님이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단련되고 연단하는 과정이 꼭 내가 어떤 그 인격적으로나 내 삶의 나쁜 습관이나 죄악된 것에 이것만 빼내는 단련이 아니라 필요한 이 전문성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호렬단신 애로우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그 영성을 많이 키웠겠어요. 이것이 다 준비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쓰게 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예롭게 혼자 던져놨습니다. 다 잊혀진 존재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안 와요. 지금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안 오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연단을 해야 됩니다. 지치지 않으면 그날이 온단 말이죠. 요셉은 총무, 전담 총무 같아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총무했죠. 감옥 가서 총무했죠. 나라의 총리가 뭐예요? 그게 총무예요. 나라 전체 총무.
살림을 실권을 맡아서 전체 해 나갔던 그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한번 이렇게 이런 액션을 취했더라고요. 그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그 죽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돼요. 그 꿈 해몽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갈 때 그래요. 이렇게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 나에 대해서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산다 해도요 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구나.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서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나가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무려 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면서 생각이 나게 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그냥 얘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사람이 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뭇 사람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뭇 백성의 통치자 그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요셉의 기다림이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사실 총리 올라가는 것도요 13년 걸렸고 가족을 만난 거 형제들 만난 게 9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19절까지 그가 기다린 것은 뭐를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더 체험을 하게 되냐면요 그 형제들이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내용이 그 창세기 42장, 43장, 44장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형제들이 그 형님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무려 이미 세 번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는 절을 두 번 한 거 돼 있지만은 절을 토탈 따지면 네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할 때 네 번, 세 번 할 때까지는 요셉인 줄 모르고 절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건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라는 직위를 보고 엎드려 절한 겁니다. 그러나 뒤에 50장 17절 이하에 들어가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개의 절을 하게 됩니다. 형님들이 아니 아버지 돌아가서 요셉인지 아는데 옛날에 모르고 절했지만은 알고 그때 정말 절할 때요. 이때 요셉이 야 형님들이 왜 저럴까? 이미 요셉은 그 45장에 보면은 이미 용서를 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울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다는 무슨 얘기냐면 형님들이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한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양식 사기 위해서 왔고 그거 뭐 은잔 훔쳐간 걸로 알아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와서 절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네가 우리 집에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진정한 그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곡한 말로 그를 위로하게 되는데 그때 이 요셉이 울게 돼요. 요셉이 세 번 울게 되는데 형님들 만났을 때 울고 아버지 만났을 때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50장 18절에서 울게 되는데 왜 우냐면 사실은 형님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만 아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때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요셉이 이때 그 야곱이 130에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 나이가 147세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요. 요셉이 39세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대로 17년 뒤에 아버지가 17년 사이에 돌아가니까 17년을 플러스 하게 되면 56세가 됩니다. 56세가 되고 그리고 형님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이 형님들이 자기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절까지 할 때까지 몇 년 걸리냐면 39년이 걸려요. 하나님 은혜가 와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역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아, 그것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참 된 것 같지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책에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 자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자리가 커져가. 그 책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며 교만이란 내가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슬픔이 없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며 슬픔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시며 고통은 우리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 겨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말씀하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만 인정받아도 기쁜데요,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 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더 마음을 쓰시고 그리고 세상 왕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되며 여러분들을 앞세워서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